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다가구 주택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허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세대 주택뿐 아니라 다가구 다중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으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 원, 그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신청 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가구 다중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먼저 주택가액 요건입니다. 주택가액 요건은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공시지가의 126%를 곱한 금액이 주택가액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선순위 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근저당과 나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주택가격, 공시지가의 126%의 금액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뺀 금액이 내 전세 보증금보다는 커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선순위 보증금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시 임대인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 주지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주택의 다른 세대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열람하실 수는 없고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고,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